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는 네 가지 상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. 여기다가 일단 계란 후라이 하는 거 봅시다. 자, 두 물질 어디서? 사이에서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까요? 이건 어디로 열이 갈까요? 이동하는 방향에 맞는 화살표를 빈칸에 끌어와 보세요. 프라이팬에서 계란 달걀로 가겠죠. 다음 국그릇을 봅시다. 국그릇은 어디서 어디로 열이 이동할까요? 어느 게 뜨거워요? 온도가 높은 곳이니까. 높은 곳이 낮은 곳이니까. 바로 국에서 국그릇으로 가겠죠. 뜨거운 면을 물에 씻습니다. 어느 게더 뜨겁죠? 간단하게 생각하세요. 어느 게더 뜨거운지. 면이 더 뜨겁죠. 그럼 면에서 얼음 물로 열이 갑니다. 그 다음, 아이스크림. 어느 게더 따뜻해요? 그보다 어느 게더 차워요? 아이스크림 찹죠. 그러면 어디서? 공기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겠죠. 예.